일본 여행은 조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조이의 크로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일확천금의 꿈을 꿔보셨을 텐데요, 일확천금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복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복권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일본에도 로또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민들의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에 여러 가지 복권들이 있지만 한국과 비슷한 로또 복권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Let's go! 자, 일본어로 복권은 타카라쿠지라고 하는데요, 복권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글 지도에 타카라쿠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매장이 나올 겁니다. 일본어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권이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권방에 가시면 마킹 용지랑 펜이 있습니다. 원하는 복권을 고르셔서 그 자리에서 마킹하고 복권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짠! 자, 제가 마킹 용지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일본의 로또는요, 총 3개가 있습니다. 마킹하는 개수에 따라서 5개짜리 미니 로또, 그 다음에 로또 6, 로또 7이 있는데요, 당첨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로또 6와 로또 7 같은 경우에는 1등 당첨자가 없을 시 금액이 2월이 되기 때문에 1등 당첨자가 최대 각각 10억엔, 6억엔을 세금 없이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미니 로또 같은 경우에는 1000만엔, 약 1000만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마킹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마킹하는 방법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제가 미니 로또부터 해볼게요. 5개짜리. 자, 이 용지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게 5게임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게임. 이 한 게임마다 200엔씩입니다. 그럼 이걸 다 하면 1000엔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되는데, 미니 로또는 5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1에서부터 31번까지입니다.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5개를 딱 고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컴퓨터가 해주는 거 자동, 우리나라도 자동 있죠, 자동. 여기 보시면 퀵 픽라고 하는 게 바로 자동이에요. 이쪽에 있는 거를 색칠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 취소, 토리켓이 취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삭제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킹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럼 여기를 딱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이 게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제 마킹을 다 했으니 복권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킹한 용지를 제출하고 계산을 하면 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을 받게 되면 가지고 계셨다가 당첨이 되면 복권방 혹은 위주호 은행으로 가시면 되는데, 복권방은 당첨금이 게임당 만엔 이하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 위주호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첨금이 50만엔 이상인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외국인인 경우엔 여권 등을 들고 위주호 은행으로 가셔야 하고, 100만엔 이상인 경우 본인 확인 서류에 인감까지 들고 위주호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복권에는 자신이 마킹한 번호, 회차, 추첨일, 가격, 지불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당첨금은 1년 이내에 수령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일본 로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행 오신 김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소소한 재미로 추억 하나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 일본 여행은 조이와 함께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조이의 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제가 구입한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없을 겁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오피디님 미안해요. 안녕히 계세요.